안녕하세요. 여기는 승준의 다육맘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보통이고, 좋다고 해서,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날씨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니.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요 프릴린제, 요거를 좀 심어줄까 해요. 그래서 요걸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배합토를 준비해 놨는데요. 여기에는 마사는 섞지 않았고요. 펄라이트하고 펄라이트 2, 배양토 3, 배양토 2, 펄라이트 3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에다가 커피 가루 말린 거좀 넣어주고요. 어쨌든 마사토를 제가 좀안 쓰려고 해요. 제가 이미 마사토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리는 이미 들어서 어제 다시 한번 어떤 그 이웃님이 어머 진짜 마사 손으로 계속 만지고 있는데 진짜 라돈이 들어있느냐 그런 질문이 와서 다시 한번 이제 여기저기 또 눈동량을 하고 다녀봤는데요. 마사에서 라돈이 실제로 검출이 됐고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 이제 양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일단은 집에 있는 마사를 어제 저녁에 그 소립, 중립, 대립을 20kg씩 살았는데 남편이 당장 갖다 버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아파트 밑에 하단에다가 그거 낑낑거리고 둘이서 들고 내려가가지고 다 버리고 왔는데요. 어쨌든 집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그 공기보다 무거워서 이렇게 바닥으로 깔아놨는데요. 뭐 도시가스나 이런 LNG도 무거워서 바닥으로 깔아놨는 것처럼 얘도 바닥으로 깔아앉아서 사람이 다닐 때마다 이게 휙휙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저기 마사토는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쓰려고 하고요.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깔게 있어야 되잖아요. 배수층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이드로볼 황토볼이 그 위에 복토만 하려고 이 소립으로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쓰던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립이. 그래서 이거는 여기 깔망에 빠지지 않는 사이즈예요. 다행히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요거를 우선 쓰고 빨리 주문해서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대립마사 대용으로 바닥에 좀 깔아주고요. 얘를 요렇게 심어줄 거예요. 이쁘겠죠? 라돈이 굉장한 발암물질이 있던데 폐암을 유발하는 그래서 뭐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하고 바로 그냥 내다 버려서 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마사가 없다고 해서 대체 상품이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펄라이트가 있어서 사실은 펄라이트가 뭐 그닥 비싼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하이드로볼은 약간 좀 마사보다는 좀 비싸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위해서 지금 식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건강을 또 해치는 또 물건을 상품을 쓸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저희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또 괜히 말 잘못했다간 큰일 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다분히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전에 라돈이 침대에서 한참 나와가지고 시끄러웠었는데 저는
거기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하이드로볼도 그닥 많이 비싸지 않아요. 조금 뭐좀더 비싸긴 하지만 많이 비싸지 않아요. 건강을 생각해서는 이거를 써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시간에는 프릴린제를 심어봤고요. 변함없이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EM에 대해서 이 살아있는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유산균도 살아있는 유산균 저기 뭐야 미생물이잖아요.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대장에도 도움은 주는 그 정도로 좋은 것이라서 염증을 또 없애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도 좋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차피 살아가는 동안에 뭐 건강은 생각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라돈 같은 거는 진짜 엄청 위험한 것이라 1급 발암물질이래요. 1급 발암물질.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제가 본 소견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고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프릴 린제를 해봤고요. 조그만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니까 예쁘네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들어갑니다. 뿅.